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장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정책과 성과를 알리며 시민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지산유원지를 방문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소개하기도 하고 AI 페퍼스 창단 소식을 알리는 등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으로 키워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광주를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재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을 포기한 이후 자신의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을 재가동한 데 이어서 현안 발전을 위해 제안한 대선 공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500만 광역경제권의 기초에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호남의 미래를 여는 337 공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준호 변호사도 강 전 수석의 호남 공약을 평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정책 발굴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예정돼 있지만 당내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야의 대권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관심 끌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고흥에서는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예비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예비 경선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1일까지 접수한 고흥군수 예비 경선 후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던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냈고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박진권 전남도의원, 송영종 전 순천부시장과 장세선 전 고흥군 의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인원은 2명. 권리당원 투표와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데 결과는 오는 23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예비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보들의 제안과 합의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수의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열 혼탁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내부 분열까지 발생하자 사전에 예비 경선을 거쳐 이 같은 문제를 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송기근 군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후보군을 압축한 뒤 조직력을 강화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검증 과정들이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또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 덜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문의하신 전화도 좀 있으시고. 이번 예비 경선을 두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거나 내년에 또 다른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8달 앞두고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구속된 뒤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히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현대산업개발이 감리 계약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감리를 맡았던 차모 씨. 차 씨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지도 않고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철거 일정 못 받았다는 말 사실입니까? 그런데 차 씨가 재개발 조합과 감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노모 공무부장이 비용을 이유로 감리의 형태를 상주가 아닌 비상주로 계약 맺도록 했고 또 참사 당일에는 노 부장이 이전까지의 감리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왜 현대산업개발의 노 부장이 동부 학동 철거와 관련돼서 감리를 누가 할 것인지 또 감리를 상주 감리가 아니고 비상주 감리로 유도하는 이런 일들 합니까? 감리자의 관리 감독 대상인 시공사가 감리 업체 계약에 관여하고 경찰 수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일지 조작을 권유한 겁니다.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그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금액을 뽑을 능력이 없어서 노 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문응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감리자 차모 씨가 현대산업개발 노모 공무부장에 대해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속된 경찰관이 사전에 문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사실을 제보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경찰관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죠. 오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27명. 이 가운데 52%를 20, 30대가 차지했습니다. 40%대에 불과한 낮은 접종 완료율 때문에 20, 3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접종률 80%를 넘긴 50대 이상은 190명으로 9월에 발생한 신규 환자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들 역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모두 101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설 관계자 등은 7,000명이 넘습니다. 이달 말부터 10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 같은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16살 이상 청소년은 오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12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성은 뭐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꼭 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좀 동의를 해서 접종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예약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75살 이상 그리고 노인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지내거나 일하는 사람들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로 보고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보다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 환자의 발생과 사망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여전히 전국 하루 확진자 수는 1,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 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합니다. 이번 연구는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협력해 진행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을 세운 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면서
정작 공공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와 출자 출연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노후 경유차 137대를 처분했고 이 가운데 77%인 106대를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용 차량 593대 가운데 저공해 차량은 26%밖에 되지 않아 저공해 차 도입에도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7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3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광주의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경영 항목별로는 매출과 수익, 비용과 고용 전망 등이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고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경기 전망 지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의 2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체공휴일 휴무나 연차 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동등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량 자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